오늘은 누구나 걷기 좋은 섬 울릉도 대표 관광지죠. 가장 인기 높은 가늠도 트레킹을 왔습니다. 가늠도를 가기 위해서는요 택시나 도동버스 승강장에서 저동방면 섬 일주 노선 버스를 타야 합니다. 도동항에서 저동항을 지나 가늠도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늠도는요 강풍이나 기상이 악화되면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날씨가 좀 안 좋다면요 출입이 가능한지 꼭 몇몇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표소에서요 입장권을 구입한 후에는 꼭 들려야 할 것이 한 곳이 있는데요. 가늠도 안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요. 입구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화장실이나 건물 1층 화장실을 꼭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의 계단이 보이는데요. 천만 다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가늠도 탐방로 코스는요 A코스와 B코스가 있는데요 두 코스 모두를 걸어도 약 1.5km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니까요 다 걸어도 그렇게 긴 코스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무인도였던 가늠도는 2012년 보행 연덕이가 생기면서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보행 연덕이가 생기기 전에는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덕요 왼쪽으로요 삼선암과 자세히 보면 절벽에 갈고리처럼 생긴 에바위가 돋보입니다. 저 계단의 경사를 보시고 대부분 놀라서 돌아가시는데요.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저 계단만 올라가면요 대부분 평지길이고 최고 경치를 정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늠도 아래로 보이는 반사상 주상절림은요 영암이 파랗게 식으면서 생긴 기둥 모양의 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코스 지나서요 벌써 또 B코스로 또 접어듭니다. 네, 가늠도 제 2 전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아래 해안 절벽에 있는요 수직 주상절과 무너져 내려 생긴 가늠 쌍굴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가늠 쌍굴은요 유람선 관광을 해야만 볼 수가 있는데요. 동굴의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죽도가 보이는데요. 죽도는 대나무가 많고 가늠도는 후박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울릉도는 호박엿이 유명한데요. 원래는 후박나무 껍질과 진액으로 후박엿을 만들어 팔았는데 후박엿이 육지를 전해지면서요 호박엿으로 아전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가늠도는요 깍새가 많아가지고 깍새섬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울릉도 개척 당시에요 경북 경주에서 입도한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 풍랑을 만나 섬에 올랐는데요.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 불 피워놓으니까 깍새가 먹이를 찾아온 것을 잡아 구워 먹었는데 맛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 뒤로도 자주 가늠도에 깍새를 잡으러 다녔다고 하네요. 깍새가요 저녁이면 하늘 꽉 채울 만큼 큰 물을 쥐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마구 잡아 먹어가지고 지금은 매우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꺾여서도 또 버티고 사네요. 오늘은 가늠도 관광을 왔는데요. 깍새가 저녁이면 하늘을 꽉 채울 만큼 큰 무리를 짓고 다녔다는 가늠도인데요. 봄에는 동백꽃이 피고 가을에는 팔대가 아름다운 누구나 걷기 좋고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가늠도 꼭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